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3명이 하락세를 예상을 했고요. 한 명은 상승장,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TLB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SIC의 안지영 팀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샘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상승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TYM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FOMC 결과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그 전에 상승분을 다 어떤 되돌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이벤트는 소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소멸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의 좀 그 저가 매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오히려 되돌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약간의 더욱더 이제 좀 부담감 안나라는 생각도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좀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뭐 75BP 뭐 금리 인상을 배제는 시사했지만 오히려 6월 달에 다시 금리 인상 70그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커졌 그 80% 이상의 또 이제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참 그 산 넘어 산이라기보다도 이 악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시장을 좀 지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긴축 정책에 대해서 시장 간 간극이 좀 좁혀지고 뭐 금융 불안도 진정되기 위해서는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확인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일이죠. 다음 주에 좀 발표 예정인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이 좀 만족을 해야 어느 정도 좀 1차적인 고비가 넘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보다 미국 증시는 지금 애플이나 뭐 아마존 같은 이 빅테크 주주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음표가 약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자동차 뭐 좋죠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결이 약간 다르면서 우리나라는 좀 대형주나 여러 가지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서 좀 모방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인플레의 정점을 확인하는 작업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메타콤플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막 프랑스어로 기정사실화라고 해서 우려감이 있었을 때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면은 이제 그 기대 우려감을 이제 해소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장이 만약에 어제 열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메타콤플리가 확인되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흐름은 조금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했던 것은 고강도 긴축 공포를 탈출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상쇄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반면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출발은 하락으로 하되 이런 부분들이 뭐 걱정을 안 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해소하면서 마지막에 갈수록 이제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는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1조 원 규모의 이제 대규모 5G 통신장비 수주 소식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된다 간다 하면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대규모 통신장비
부주 같은 이런 굵직한 이제 실체가 있는 거래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바닥권 탈출할 수 있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의 매주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 인수위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 를 추진을 공식화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5년 동안 밀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전망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파생되는 관련주들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농업 관련주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와 원전주 그리고 농업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 예, 네, 뭐, 대형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중소형주 중에서, 이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감하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TLB입니다.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이 기판을 만든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듈보다는 이제 패키징 기판 쪽에서의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 모듈 쪽은 이제 경쟁사에서 뭐, 아직은 지만 뭐 신택이나 코레스터키도 많은 업체들이 모듈 기판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TLB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쪽에서의 어떤 메리트에 있어서는 가장 좀 확실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역시 시적 에 대한 핵심은 역시 DDR5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서버에 적용하는 반도체를 작년에 DDR4에서 DDR5로 지금 다 넘어가는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럴 때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어떤 모듈 기판이나 여러 가지 면이 이제 스펙이 좀 향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TLB의 어떤 기판의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 또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기본적으로는 20에서 30% 사이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LB에 대한 어떤 DDR5의 최대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려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기판 제조업체의 TLB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TYM입니다. TYM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작년 4월까지 2021년 작년 4월에 이제 사명을 변경했거든요. 원래 동양물산이었는데 TYM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동양물산하면 생각보다 익숙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TYM은 뭐 트랙터나 콤바인, 이양기와 같은 이제 각종 농기계들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핵심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농기계를 만드는 업체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들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농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원재료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면 원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판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3,00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9% 영업이익이 636억으로 전년 대비 한 183% 늘어나는 뭐 좋은 호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실적 추세가 뭐 1분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된다라고 보았을 때 2분기, 3분기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기계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에서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투자를 더 늘린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결국에도 농기계 부분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YM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관심 가지실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TYM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